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따라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이 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에 참여하게 되며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과 일치시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간구하면서 이 예식을 봉헌합시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입당성가 48번 부르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과 평화를 내리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오늘 우리는 74분의 새 영세자를 교회 안에 맞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거행되는 세례 예식 동안 그리고 이 성사 동안 새 영세자를 위해서 다 함께 축복해 주는 의미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물을 소리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대사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하느님께 바라는 모든 이에게 힘을 주시니 자비로이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가 거룩한 은총의 도움으로 계명을 지키며 마음과 행동으로 하느님을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사무엘기 하곤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해주었다. 나는 너에게 내 주군의 집안을 또 내 품에 주군의 아내들을 안겨주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안을 주었다. 그래도 적다면 이것저것 너에게 더 보태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이 보기에 악한 짓을 저질렀느냐. 너는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를 칼로 쳐 죽이고 그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자손들의 칼로 죽였다. 그러므로 이제 내 집안에서는 칼부림이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를 무시하고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내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때 다윗이 나탄에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하고 고백하였다. 그러자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임금님께서 돌아가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소서.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씻으니 행복하여라. 주님이 허물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 영에 거짓이 없는 사람. 제 잘못을 당신께 아뢰며 제 허물을 감추지 않았나이다.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하나이다. 당신은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셨나이다. 당신은 저의 피신처 공경에서 저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마음 바른 이들아 모두 환호하여라. 사도 바오로의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율법에 따른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느님을 위하여 살려고 율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하여 의로움이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보고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 가운데 어떤 이가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예수님을 초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사이 집에 들어가시어 식탁에 앉으셨다. 그 고을에 죄인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왔다. 그 여자는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서 예수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인 줄 알 터인데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스승님 말씀하십시오 하였다. 어떤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둘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옳게 판단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셨다.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 발라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이들이 속으로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 용서해 주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고을과 마을을 두루다니시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열두 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일곱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말이야.
헤로드의 집사 코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이 자리에 있는 먼저 74분의 새롭게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모든 새 영세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새로운 가족들을 맞이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이 새 영세자분들의 지인분들, 대부 대모분들, 그리고 함께 미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앞에 있는 영세자분들을 대신하여 또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미사와 세례식이 거행되는 동안 새롭게 태어날 이 당신의 새로운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세 준비하시면서 오랜 기간 걸리셨는데 지금 마음이 어떠하신가요?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네, 지금 떨리고 긴장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명동에서 세례를 드리고 미사를 집전한 적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 여기 계신 모든 예비 신자분들이 큰 기다림 안에 내가 함께 그 교육 과정 안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성실히 준비해왔기 때문에 지금 복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거 공부를 시작할 때는 막상 머나먼 일처럼 여겨지지만 시간이 흘러 지금 내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 하느님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지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지내는 것과 같은 이 세례식이 지나고 나면 나에게는 이제 새로운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세례명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지요.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 그만큼 의미 있고 특별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례식에 참여하면서 그 의미를 모르고 지나간다면 막상 긴장되고 떨린 마음으로 모든 예식을 마치고 났을 때 그냥 세례 받았다는 것만 기억에 남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이 세례가 과연 무엇인지 예식과 더불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게 되는 이 세례는 과거에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난 모든 이들로부터 시작된 이 세례가 우리에게도 이어져 있으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례는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을 받으셨던 성령의 그 이끄심으로 받은 성령의 세례를 우리 모두 받게 됩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이 세례는 단순히 새롭게 태어난다는 이 말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과 육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어남이 단순히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신앙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는 큰 선물 또한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세례 예식 때 여러분은 교회에 무엇을 청합니까 하면 신앙을 청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과연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지요. 그 영원한 생명, 짧게 말해 영생이라는 것이 지금 나에게 마음속에 깊이 와닿지는 않지만 항상 내가 신앙생활 안에서 의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기 위해서 깨닫고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신부님과 함께 세례일수로서 내 이마에 물을 부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직접 물에 다 우리 몸이 담가지지는 못하지만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내가 주님의 그 거룩한 세례수로서 물로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뜻하지요. 이어서 사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크리스마 성유를 발라드립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이마에다가 인호를 새겨드리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세상에 살아가는 이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이 직접 바라봐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름을 발라드립니다. 그리고 흰옷을 상징하는 새 옷을 입혀주는데 오늘은 미사포로서 그리고 오늘날에는 대신해 드립니다. 순수하고 맑고 깨끗해진 그 영혼이 주님의 은총으로서 다시금 새 옷을 입음으로써 그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끝으로서 이 모든 분들께 빛을 나누어 드립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부활초에서부터 빛을 드립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환한 빛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초를 나누어 드리지요. 결국 나는 이 세례를 통해서 지난 과거의 잘못된, 그릇된, 그리고 죄지었던, 하느님께 향해 있지 않았던 마음을 주님께 돌려 새롭게 태어남으로써 이 세상에서 하느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영광된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연이 아니라 필연처럼 느껴지는 복음에서 들은 그 여인처럼 죄 많은 여인이 주님께 나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할 뿐더러 구원의 길까지 이끌어준다는 것, 우리 모두에게 오늘 세례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느님의 특별한 선물이자 은총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선물을 올바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새 영세자 분들께서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모든 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안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 희망을 가득히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신앙생활 안에 큰 밑거름이자 힘이 되기를 저 또한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지인분들, 가족분들, 대부, 대모분들께 당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자녀를 낳고 책임안지면 안 됩니다. 오늘 축하해 주는 시간만 내 대자 되냐고 앞으로 아무런 무관심하게 지나면 무책임한 신앙의 부모님이 되는 겁니다. 이 자리는 모든 새 영세자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신앙의 길에서 좋은 길로 모범을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좋은 가르침을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많이 부족하고 아는 게 없더라도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그 사랑의 모습으로 이 예비신자 앞으로 새 영세자 모든 분들께 좋은 표본이 표양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기존에 세례를 받은 분들에게는 내 세례를 다시금 깨닫고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새 영세자분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남을 통해서 그 기쁨이 함께하기를 오늘 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세례성사 예절이 진행되겠습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례 사제께서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엇을 청하고 있고 청하고 간구할 때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게 되는지를 물으십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신자분들께서는 이 질문에 정확히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참 하느님을 알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고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생명의 원천이 되게 하시고 유영무영한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세례를 청하면서도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는 결의를 가지지 못했다면 영원한 생명을 청하는 것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형제들과 함께 사귀며 기도에 참여하고 착실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이 아닙니까? 대부 대모에게 묻겠습니다. 예비자들의 대부 대모가 되시려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하느님 대전에서 이 예비자들이 오늘 입교 성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자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받들어 섬기는 증거를 보여주셨으니 앞으로도 그들을 도와주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기도합시다. 지극히 인자하신 하느님, 여기 있는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일찍부터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주시는 당신을 찾다가 오늘 당신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 안에서 당신께 응답하였사오니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기꺼이 당신 사랑의 계획을 완성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제 진정한 참회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새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구하는 참회식이 거행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사를 청하는 친애하는 이 형제 자매들과 우리 모든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일생을 지내며 새 생활을 계속할 수 있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드립시다. 주님, 세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저희 모든 이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 그 은혜를 밖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성령의 힘으로 이 형제 자매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의 인도로 성덕의 길로 이끌어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이 형제 자매들이 세례의 성사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힘으로써 죄에 대하여 죽고 하느님을 위하여 영원히 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셨으니 온 세상이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죄의 종살이를 하는 인간에게 당신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를 주시려고 독생 성자를 보내신 전능하신 주 하느님, 저희가 여기 있는 당신 종들을 위하여 겸손되이 간구하오니 세상의 유혹을 겪으며 마귀의 관계에 걸려들어 스스로 범죄하였음을 당신 어전에 고백하는 이 형제 자매들을 당신 성자의 순환과 부활로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고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지켜주시며 인생길에 항상 보호해 주소서. 아멘. 구세주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이 지켜주도록 기원하며 이를 표시하기 위하여 세세에 살아계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구원의 성유를 바릅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주례사제께서는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항상 보호해 주시도록 기원하며 여러분에게 구원의 성유를 바르실 것입니다. 예비자 여러분은 차례로 제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성가 61번 부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34번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며 새로운 생활에 필요한 협조자 성령을 내려주시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신의 형제 자매 여러분, 세례 성사를 청하는 이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를 간구합시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형제 자매들을 부르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이 형제 자매들에게 빛과 힘을 주시어 굳센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며 교회의 신앙을 고백하게 해 주시기를 기원합시다. 또 우리가 곧 성세수로 축성하며 성령께서 무리에 내려오시기를 간구할 것이니 성령께서 이 형제 자매들을 새롭게 해 주시도록 간청합시다. 이제 세례받을 여러분에게 모든 성인들의 도움과 통공이 있기를 간구하며 성인 호칭 기도를 성가대에서 노래하겠습니다.
성사의 표시를 통하여 우영의 권능으로 기묘한 효과를 내시는 하느님, 주님께서는 우리 세례 성사의 은총을 표시하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준비하셨나이다. 세상 태초에 성령이 무리를 거니실 때 이미 거룩하게 하는 힘을 물에 태워주시고, 홍수의 심판을 내리실 때 물로 죄를 씻으시고 덕행의 기원으로 삼으심으로써 신비로의 재생의 표본을 보여주셨나이다.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발도 적시지 않고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써 파라오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백성을 영세한 새 백성의 전표로 삼으셨나이다. 천주 성자께서 요르단 강물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당신 가슴에서 피와 물을 함께 흘리셨으며, 부활하신 후에는 가서 만민을 가르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주님의 교회를 굽어보시어 이 교회 안에 세례의 샘을 솟아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독생 성자의 은총을 이 물에 부어주심으로써 천주의 모습을 따라 창조된 사람들로 하여금 온갖 묵은 허물을 씻어버리고 물과 성령으로 새로이 태어나게 하소서. 주님, 비오니 성자를 통하여 이 물에 성령의 힘을 풍부하게 부어주시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속에 묻힌 모든 이로 하여금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서 죄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위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례사제의 질문에 여러분은 끊어버립니다와 믿습니다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죄를 끊어버립니까?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하며 악의 유혹을 끊어버립니까? 죄의 근원이요 지배자인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이어서 신앙 고백 묻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믿습니까?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를 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무시였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으신 독생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성령과 거룩하고 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과 죄의 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 이 형제 자매들의 죄를 사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게 하셨으니 몸소 구원의 성의를 바르시어 주님의 백성이 된 이들로 하여금 사제이시오 예언자이시며 왕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은 이제 새로이 창조되어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이 흰옷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날까지 깨끗이 보존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십시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예식의 절정인 세례가 베풀어집니다. 물과 성령으로 과거의 묵은 생활을 벗고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결심을 굳게 하며 이 세례식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영세자들은 대부대모와 함께 제단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가 1번 부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2번 부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4번 부르시겠습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대부대자와 대모대녀는 서로 마주 보십시오. 이제 온 세상의 어둠을 밝히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부활초에서 그 빛을 받아 여러분 모두에게 전해주는 예식이 거행되겠습니다. 영세자들은 모두 대부 대모와 함께 초를 서로 맞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빛의 아들, 딸로 살아가며 신앙에 항거하여 하늘나라에 계시는 천사들과 함께 여러분도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십시오. 아멘. 초는 끄지 마시고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례 예식이 끝나고 미사가 계속되겠습니다. 제대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지향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마음과 행동으로 오롯이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하며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스승이신 주님, 교회에 봉사하려는 신학생들과 수도회의 수련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소명을 올바로 깨닫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나이든 이들, 소외된 이들, 혼자 사는 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그들이 대도시 안에서도 만남과 연대의 기회를 가지며 고독의 고통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새 영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저희가 이 성사로 세상의 것보다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은총을 주시고 오늘의 이 순간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의 피난처이신 주님,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촛불을 끄고 앉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하시는 동안 가톨릭 여성합창단에서 나의 평안 부르겠습니다. 오늘의 자리를 참 예뻐서 주님의 이름 불신으로 저희가 땅을 모든 입방을 주님께 바치며 생명을 지켜내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이 예물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양식이 되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성사가 되게 하시니 이 제사가 저희 육신과 영혼에 항구한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의 무리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함께 기쁨에 넘쳐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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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눈이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마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의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부모대로 삼가하려오니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서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느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의 초대에 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앉으시겠습니다. 지금은 영성체 시간입니다. 성체를 모실 분은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부터 차례로 나오시겠습니다. 영성체 하시는 동안 가톨릭 여성합창단에서 원회 부르겠습니다.
성제성가 180번 부르시겠습니다. 네, 오늘 새 영세자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6개월 동안 함께 하시는 동안, 네, 하느님, 제일 먼저 하느님께 감사드린 것 동시에,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실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신 우리 신부님, 또 수녀님, 또 봉사자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예비자 교리를 성실하게 나와주신 개근자분들 총 20분과, 정근자 9분에 대한 감사 인사와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상식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모교반에 문제왕 스테파노, 조명선 아브라함, 주영덕 미카엘, 김영숙 수산나, 조아진 안젤라, 황현정 모니카, 황승호 가시미로, 최지혜 아가다 형제자매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가운데로 이렇게 와주시겠어요? 네. 네, 모교반 시상은, 네, 담당 신부님이신 나연수 안토니오 신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뒤 돌아서 주십시오. 네. 네. 다시 한번 큰 감사 인사 드립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12월반 주일반 12분 호명하겠습니다. 남재우 요한, 조현동 스테파노, 김준호 미카엘, 최옥자 세실리아, 손지원 클라우디아, 유지환 요한나, 권강희 모니카,
왕선미 젬마 손근영 요아킴 이연지 이레네 김현아 마르첼라 김유빈 요한나 이상 12분의 형제자매님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상은 12월 주일반 담당 수녀님이신 송아가다 수녀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뒤 돌아서 주십시오. 네. 인사해 주시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정근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9분이시고요. 목요일 5분과 주일반 4분에서 9분이신데요. 한꺼번에 같이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행 마르코, 최다영 엘리사벳, 문지원 스텔라, 길준호 도미니코, 신혜인 마리아 막달레나 이상 목요반 5분과요. 이선민 노엘라, 박지연 소아데레사, 김종현 아나스타시오, 정소라 힐데가르트 이상 네 분의 형제자매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오실 때 조심히 나오세요. 네. 네. 정근상 시상은 우리 예비자교 담당 수녀님이신 신 엘리사벳 수녀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네, 뒤 돌아서 주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또 감사드릴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례식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지금까지 교리교육을 성심껏 해주신 12월 목요반의 나연수 안토니오 신부님, 그리고 송 아가다 수녀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또 내일이 또 우리 또 나신부님 또 축일이셔요. 네, 또 우리 함께 해주신 선교부 봉사자 이효선 마리스텔라, 오정환 빈첸시오, 양슬기 카타리나, 이민정 피로니카 자매님, 형제 자매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나눔교리 함께 해주신 손정호 히아친타, 유기석 베네딕토, 박환용 라파엘, 이자명 로사, 정운곤 요셉, 유태규 요셉, 박성순 글라라, 김혜련 헬렌 이냐시아, 함수연 채칠리아, 박기웅 아우스틴, 이지유 안젤라, 박찬희 안토니오, 강승현, 마르가리타, 형제 자매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박수, 인사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미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성가대, 해설자, 그리고 복사단, 대부모, 대모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과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공지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한 달 뒤인 7월 12일 화요일에 첫 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건물인 그 소성당으로다가 자리하시면 되겠고요.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대부대모님들께서는
다음 달 12일 7시 반까지 소성당으로다가 오실 수 있게끔 꼭 챙겨서 우리 대자분들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기 싫으시다 그러고 하면은 끌고라도 오셔가지고 그래서 첫 고배 함께 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성물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성물 손에 들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축복받을 분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물과 함께 자리에서 성물 들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성물 축성 축복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기도합시다. 은총의 셈이시오 성인들의 월계관이신 하느님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정보를 들으시고 주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여기 가져온 이 물건을 축복하시어 이 물건들을 사용하는 이들로 하여금 축복의 내용을 본받으며 지상에서는 성모님의 보호를 기뻐하고 천상에서는 성모와 성인들과 함께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영성치유 기도하고 마칩니다. 네, 다시 한번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요. 잊지 마셔야 하는 것은 너무 축하받는 거에 기뻐서 이후 끝난 이후에 봉사자분들 안내 따라서 기념사진 찍을 때까지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진 나중에 찍으시고 봉사자분들 안내에 따라서 단체 사진 찍을 때까지는 봉사자분들의 안내에 잘 따라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거룩한 잔치에서 성체를 받아 모셨으니 저희가 주님의 사랑으로 친교를 이루어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함께할 미사 참여해주신 신부님과 함께 강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199번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